강아지 마음에 상처를 주는 보호자의 잘못된 행동 5가지. 강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은 보호자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강아지를 상처 입히는 보호자의 잘못된 행동 5가지입니다. 1. 무시 또는 방치. 강아지는 사회적 동물이며 주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필요로 합니다. 보호자가 강아지를 무시하거나 방치하면 강아지는 고독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마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체벌은 강아지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고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긍정적인 훈련과 칭찬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부정적인 경험은 잘못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올바르지 않은 훈련 기법 사용. 효과적인 훈련이 부족하면 강아지는 원하는 행동을 학습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일관된 긍정적 훈련 방법을 사용하여 강아지에게 원하는 행동을 가르쳐야 합니다. 4. 불안한 환경은 강아지가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는 잘못된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아지의 주변 환경을 살펴보고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사회화. 강아지는 적절한 사회화를 통해 상황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자가 강아지를 충분히 다른 동물과 사회화시키지 않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행동시킨다면 강아지는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행동을 이해하고 적절한 훈련과 관리를 통해 보호자는 강아지의 행복과 안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